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엠보젤 없이 엠보네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켄지코의 실키 엠보 파우더예요. 팔레트 위에 엠보 파우더와 클리어 젤을 섞어줄게요. 파우더를 원하는 양만큼 덜어줍니다. 저는 묽은 제형에 탑젤을 섞어줄게요. 집에 가지고 계신 투명한 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직한 제형에 클리어 젤은 피해주세요. 스패츌라를 이용해서 믹싱해줍니다. 지루하니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섞다가 점도가 너무 묽으면 엠보 파우더를 조금 더 넣어서 믹싱합니다. 이렇게 믹싱하다 보면 점도가 클레이처럼 몽글몽글 꾸덕꾸덕해집니다. 이제 완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뭉쳐도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 점도가 되면 완성입니다. 전 스누피 친구 찰리 브라운을 만들 거예요. 호일을 준비한 뒤 찰리 브라운의 얼굴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큰 동그라미를 손으로 뭉쳐서 만들어 준 뒤 호일에 올려줍니다. 우드 스틱에 젤 클렌저를 살짝 적셔서 토닥토닥 평평하게 만들어 줄게요. 둥근 형태도 우드 스틱으로 만져줍니다. 둥근 형태가 완성되었다면 찰리 브라운의 귀 형태도 만들어 줄게요. 형태를 올렸는데 너무 양이 많다면 우드 스틱으로 덜어내 주셔도 됩니다. 얼굴 형태를 만들 때와 같은 방법으로 토닥토닥 귀 형태를 만져줍니다. 모양이 완성되었다면 큐어합니다. 표면이 큐어가 되어서 단단해졌고요. 호일에서 떼어낸 뒤 뒤집어서 뒷면도 큐어합니다. 이제 앞뒤로 완벽하게 큐어가 됐습니다. 파일으로 깔끔하게 모양을 정리해 줄게요. 원래 엠보젤을 할 때 한 번에 두껍게 큐어하게 되면 안쪽까지 완벽히 큐어가 되지 않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투명한 젤만 섞어서 만들게 되면 안까지 빛 투과가 잘 돼서 한 번만에 완벽한 엠보젤을 할 수 있답니다. 젤 클렌저로 더스트를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팁 스탠드에 네일검을 뭉쳐서 만들어준 엠보젤을 올려주고 찰리 브라운 피부 채색을 해볼게요. 피부색은 오페라제 AU055를 사용할 거예요. 팔레트에 컬러를 덜어준 뒤 만들어준 엠보젤을 조금 덜어서 믹싱해줍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묽었던 컬러 젤도 원하는 점도로 조절해서 아트 젤처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엠보젤 위에 컬러 젤은 발색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이제 채색을 해줍니다. 표면에도 발라주시고 사이드 부분까지 꼼꼼히 발라줄게요. 피부색을 다 발라줬다면 큐어합니다. 발색을 위해 컬러 제로로 한 번 더 발라주고 큐어합니다. 팟의 베이스 젤을 사용해 표면을 한번 코팅한 뒤 큐어합니다. 얼굴은 켄지코 페인팅 젤 블랙을 사용해서 그려줄게요. 제가 사용할 브러쉬는 바바라 701호입니다. 코사노이 실리콘 투르로 수정했어요.
볼터치는 오페라젤 R075 시럽 컬러로 해줄게요. 볼터치 할 부분에 시럽젤을 채색해줍니다. 큐어해준 뒤 볼터치 중앙에 시럽젤을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엠보 파츠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엠보 파츠를 팁에 올려볼게요. 준비된 손톱 또는 팁을 준비해준 뒤 파츠 젤이나 띡한 클리어 젤을 올려줍니다. 그 위에 만들어둔 엠보 파츠를 올려주고 자리를 잡아줄게요. 위치를 잡았다면 큐어합니다. 켄지코 리커버리 탑 젤으로 엠보 젤 표면을 마무리합니다. 엠보 젤 사이드 부분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큐어하고 나면 엠보 네일 완성! 이제 만들어둔 엠보 젤 보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빛이 투과되지 않는 빈 공병에 남은 엠보 젤을 보관해줍니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다시 사용할 때 굳지 않은 상태로 재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저는 엠보 젤으로 한번 만들 때 형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스타에도 놀러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